자, 안녕하세요. 곽 박사의 경제 브리핑. 이번 시간에는 그 주권 방송에서 좋은 경제 관련한 분석글이 하나 나왔어요. 그 한국 경제의 현황에 대해서. 그래서 매우 공감가는 바가 커서 오늘은 그 원고를 토대로 한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한국 경제 많이 우리가 관심이 쏟아지는 부분들이 민생 경제 아닙니까? 민생 경제 매우 어렵죠. 당장에 뭐이 사례가 있잖아요. 택시 요금이 올랐는데 택시 요금 오르고 나니까 사람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문화 자체가 사라져버렸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지난 뭐 겨울에 난방 비용 얘기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없는 사람들이 힘들다. 뭐 이런 양극화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요. 우리나라 국가 경제 전반적인 심각한 위기가 지금 닥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무역 적자가 매우 심각하다. 네. 흔히 대한민국을 뭐라고 합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작년에 70%가량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에서 우리나라 전체 GDP의 70%가 이제 생산이 되니까 한국은 무역이, 지금의 한국 경제 구조가 무역이 잘 돼야 경제가 살아나고 무역이 잘안 되면 경제가 위기에 빠지기 쉬운 그런 구조가 돼 있죠. 근데 현재 무역 적자가 매우 심각하다는 거죠. 작년도 무역 적자가 477억 달러? 네, 대략 그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사상 최대, 역대 최악의 무역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근뭐 1, 2, 3월, 그러니까 1, 4분기 만에 작년도의 거의 절반을 육박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간다면 작년에 두 배가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IMF 직전에 무역 적자가 96년도에 엄청나게 이제 뛰었잖아요. 그렇게 갈수 있는 징조가 아니냐. 물론 우리 경제가 90년대 한국 경제에 비해서 지금의 경제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무역 적자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고 이것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시죠. 사이클적인 경향 아니냐. 미국 중심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이 경쟁적인 양적 완화를 했고, 그 양적 완화의 여파로 이제 각국이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자본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러한 일시적 불황에 그칠 것이냐.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긴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이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반중국 정책이 현재 경제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미 그런 분석들이 파다하죠. 현재 어떻게 되냐? 계속적으로 이제 반중 정서를 제시하면서 반중국 라인을 지금 치고 있죠. 뭐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한가운데 더 나가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정부가 뒤수습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중러를 적으로 몰고 오로지 한미일, 한미일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전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그동안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어요. 우리가 사실상 중국에게, 중국과 무역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을 벌었거든요. 그 사실 우리가 적자를 본 거는 이제 일본이죠. 근데 뭐 윤석열 정부는 일본을 아주 좋아하죠. 대중국 수출이 165억 달러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무역 적자가 지금 중국 쪽에서 발생하는 거 아니냐? 아, 물론 이제 지난 겨울에 이른바 난방비 폭탄,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 석유와 가스,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요인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대중국 무역이다. 왜냐면 윤석열 정부 아직 4년 남았어, 4년. 예전에 그 사드 봐요. 성주에 사드 기지를 배치하겠다고 해서 중국이 엄청나게 반발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중국 관광 라인에 상권들 다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침묵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 대한국 무역 관련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윤석열 정부의 임기 내에서는 회복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이 무역 적자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2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과 유럽의 수출은 좀 늘어나긴 했어요. 이를테면은 뭐 미국 관련해가지고 6% 늘어났다 그러고, 유럽에는 한13% 정도가 늘어났다 그러는데, 중국은 24%가 감소해버렸어요. 24%. 완전히 다푹 깎여버렸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윤석열 정부가 한중 관계에 대해서 억지장을 놓고
벌어진 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정부를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이고 뭐 삼성이나 현대 이차벌가들이 윤석열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삼성과 현대를 먹여 살리는 과정은 되지 않아요. 물론 그런 건 하겠죠. 이를테면은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양특각기 할 때 그 바이든 정부에서 삼성과 현대를 후려친단 말이에요. 후려치면 삼성과 현대도 본전은 찾아야 되잖아요. 본전 찾으려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나와가지고 노동을 쳐주고 그리고 민생을 쳐주고 그래서 세금을 감면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삼성과 현대의 손실을 보존해줄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과연 삼성과 현대를 위해서 일하는 정부냐? 그럼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지금 중국 관련해가지고 푹푹 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냐라고 하면 이건 결국에는 뭐 바이든 아니야? 바이든? 바이든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이 자기네 경제 이익조차도 전부 다 깎여가면서 반중국 정책의 최앞장에 서 있는데 그걸로 뒤에서 흐뭇하게 웃음 짓는 사람 누구가 있어요? 바이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정상회도 이 바이든 좋아가지고 그죠? 윤석열 보니까 아무튼 뭐 좋기도 하고 또 한심스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막 만감이 교차하겠지만 그러니까 현재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윤석열 정부 내에서 우리가 대중국 관련한 경제를 회복하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뭐로 바로 연결되느냐 하면 현재 대기업 적자폭이 커지는 걸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뭐 대한민국 구조가 다 그렇잖아요. 한국 경제 그러면 대기업이고 대기업 경제 그러면 재벌이고 재벌 그러면 삼성이고 삼성 그러면 삼성반도체. 결국에는 삼성반도체가 전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매우 이제 막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삼성전자의 매출이 GDP의 거의 10%.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10분의 1이 삼성전자 회사 하나요. 그 삼성전자가 반도체 관련 공장이 중국에 있잖아요. 네. 뭐냐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관련 수출이 차단되고 있는 상황이면 그러면 이거 그대로 삼성전자의 타격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그죠? 삼성전자가 두드려 맞으면 삼성이 휘청거리는 거고 삼성이 휘청거리면 재벌이 휘청거리고 재벌이 휘청거리니까 대기업 휘청거리고 대기업 휘청거리니까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는 이게 예전에는 낙수효과 그 이명박 때 그랬죠. 윗물이 위에서 뭐 꽁꽁물이라도 떨어져야 아래가 먹고 사는 게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놈의 낙수효과 해가지고 대기업 중심 경제를 만들어버리니까 이제는 윗대가리가 흔들려버리니까 밑에는 이제 죽을 판이죠 아주 그냥. 그런 상황이 현재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를테면 삼성전자의 작년도 경영 실적이 뭐 매출은 올랐다 그래요. 매출이 8%가량이 올랐다고 해요. 그럼 뭐 순이익도 올랐다고 하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폭이 16%다. 물론 이제 삼성의 반도체가 그 사이클을 타는 경기를 타는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경기 순환적인 요인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경기적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16%까지 감소하는 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 영업이익은 감소했는데 순이익은 어떻게 올랐나? 뭐 순이익을 계산할 때 보면은 뭐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는 이게 환차익으로 그죠? 그러니까 환율 관련한 내용으로 삼성전자가 손실을 면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이제. 예를 들면은 예전부터 삼성이 사내 유보금이 많잖아요. 현금을 막 현금은 아니겠지만 현금성으로 보여지는 그런 자산들을 이제 수십조 원씩 쌓아두고 있다라는 얘기 속에서 삼성이 과연 이제 M&A에 나설 건데 삼성이 어떤 회사를 M&A 할까? 이게 상당히 많은 경제계의 관심이었잖아요. 근데 결국에 삼성은 어떤 회사도 M&A 하지 않았죠. 결국엔 뭘 했어요? 바이든이 제시하는 청구서 때문에 바이든 텍사스 오스틴에 공장 짓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중국 관련해 그 수출이 막혀버렸어요. 근데 텍사스 오스틴에 짓고 있는 공장은 지금 미국이 각종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기밀사항 내놔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쪽은 거의 미국에게 사실상 뭐 반강요적으로 미국의 인텔 이 회사들 와가지고 이제 삼성이 쪽지게 과외해 주는 거죠. 야 이건 이렇게 만들고 이 공정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삼성의 미국 공장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의 반도체 회사 과외해 주게 생겼어요. 중국에는 수출 안 돼. 이거 완전히 뭐 삼성전자가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현재로서는 안 보이는 거 아니냐.
삼성이 이 모양인데, 네, 하이닉스는 더 심하죠. 하이닉스는 DRAM 의존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거는 더 깎이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작년에 무려 44%가 감소됐다고 하죠. 그래서 현 단계에서 우리가 경제를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큰 정책적인 라인에서 갈수록 중국 경제는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뭐, 그 언제쯤 미국이에요, 이게 지금. 아, 물론 이제 뭐 부자는 망해도 3년 가니까, 뭐 이를테면은 뭐 미국이 그래도 이제 망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적 입지는 인정을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다 단절하시다시피 하면서 미국이 올인하는 거는 이거는 그 조선왕조 시기에 광해군 시절에 그게 있었죠. 명나라와 청나라 간에 약간의 좀 등거리. 그러니까 명나라와 약간 이제 뭐 사이를 물론 그때도 껍벅 죽긴 했지만 그렇게 껍벅 죽진 않으면서 청나라하고도 꽤 이제 좀 잘 지내보려고 하는 그런 외교를 펼쳤어요, 광해군이. 그러다 잘린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인조한테. 인조 반정 내가지고. 인조 어떻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명예에다가 갖다 붙었죠. 우리가 저런 원한케 따위들한테 말이죠.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인조? 병자호란 나가지고, 그죠? 자살 났잖아요. 그 삼전도의 굴욕이라 그래서 남한사상에 갇혀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쥐 터져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형국으로 지금 가고 있다 지금. 물론 이제 여기서 해법이 뭐냐? 그럼 해법이 중국이냐 미국이냐? 답은 중국이다. 이게 아니라 해법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경제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더욱더 경제를 다변해 나가고. 그러니까 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계속적으로 이 거래처를 다변화해 나가가지고 한쪽의 뿌리가 잘리면 다른 쪽의 뿌리를 덧뻗어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세계 경제와 함께 형성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가장 커다란 이 뿌리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거의 이제 단절시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대기업 경제의 직격탄으로 돌아오고 있고 이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에는 현재의 심각한 민생위기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디든 안 어렵냐 지금 어느 나라인들 어렵지 않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특별히 더 어려운 문제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엔 어떻게 가야 된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끝장내야 된다. 지금 한미정상회담 하는 거 봐요. 가기 전에는 엄청나게 떨어지겠다 갔다 와가지고 뭐 꿀먹으리 돼버렸잖아요. 성과가 없는 거죠. 이런 정부 속에서 우리가 무능한 윤석열 정부에게 경제를 맡겨서 되겠냐. 이건 아니다. 네. 오늘 곽 박사의 경제 브리핑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